3379번 문제 보겠습니다. 항상 원이 나오면 원의 중심에 잡혀고 반지름을 꼼꼼히 체크한 다음에 그림을 그림으로써 체감 난이도를 다운 시켜라. 지겨워 개인 지겨워 보겠습니다. 지금 점 0,A가 있어요. 0,A가 있고 우리 친구들 오케이. 뭐야 우리 친구들 원이 있네. 원이 있어 우리 친구들. 원의 지금 중심 좌표가 0,1이고 반지름이 3이네. 그때 이 점에서 이 원의 그 접선이 무조건 두 개가 나오겠죠. 근데 그 접선이 수직이래. 이 직선과 그 접선과 이 접선 수직이라는 거지. 그래 안 보이신 거지.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. 이때 모든 A값을 함을 구하라고 했네 우리 친구들. 그럼 봐봐. 지금 봐봐 우리 친구들 수직이니까 봐봐. 접하니까 얘가 3이지 우리 친구들. 그래 안 그래. 접한다. 여기도 직각이죠. 여기도 직각이고. 그래 안 그래 우리 친구들. 됐어? 그러면 직사각형이니까 마주보는 변 대변의 길이 같죠. 3이고. 그 다음에 여기도 반지름 3이니까 마주보는 변 대변도 3이네. 됐나 우리 친구들? 그럼 끝나버렸다. 오케이. 대각선 끄면 우리 친구들 1대1대2 루트 2 비율이니까 3루트 2가 될까. 그래서 점 0,1과 점 0,A가 지금 두 점사의 거리가 3루트 2라는 걸 이용해서 이 A 값이 상큼하게 구해지겠다. 너무 싱겁게 끝났어. 그래 안 그래. 서로 수직이다. 항상 원이 나오면 우리 친구들 원의 중심에 잡혀서 반지름을 적은 다음에 그림을 그리면서 체감 난이도를 다운시키라고 했잖아. 그래 안 그래. 항상 접점은 수직이지. 접점은 수직이잖아. 그래 안 그래 친구들. 됐어요? 그러면 점과 직선사의 거리 루트 1의 제곱. 그렇지? 그 다음에 뭐야 플러스 A도 우리 친구들 오케이 A의 제곱이지? 쏘리 그러니까 1 빼기 A의 제곱. 오케이 이놈이 3루트 2가 되네. 그렇지 우리 친구들. 두 점사의 거리 양의 제곱하면 1 마이너스 A의 제곱은 18이 되고 그렇지? 1 마이너스 A는 꿀마 3루트 2가 되네. 그래서 A는 우리 친구들 오케이 A는 여기다 이장시키면 되겠구나. 그렇지? 1 빼기 3루트 2 또는 A는 1 플러스 3루트 2가 되겠다. 오케이 그때 뭐 물어봤어? 모든 A값의 합? 9이 더하면 사라지니까 얼마가 되니? 답은 2가 되겠어. 이렇게 그림을 그리니까 너무 상큼하게 나오죠 우리 친구들.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원의 중심에 잡혀 반지름 그 그림을 그림으로써 체감 난이도를 다운시켜라. 예.